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수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이 든 비닐 장갑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베이스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화이트에 물처럼 어린이는 옐로우도 살짝 탔어요. 색은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연필빛이 생겼어. 물이 들어있는 부분이랑 안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두 부분을 차이를 내줘야 하니까 일단 물이 안 들어있는 부분부터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학생들 중에 그러면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두워야 되냐, 물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두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차이만 나는데 그냥 두 개가 다르게 하면 되니까 어느 쪽이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빛받는 부분은 남겨가면서 칠해주시는 쪽이 좋아요. 일단 윗면을 다 칠했죠?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은 들어갈 건데 똑같은 대학이에요. 물감량은 항상 좀 넉넉하게 써주시는 편이 좋아요. 많이 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 부분에 밝은 면적이 좀 많아서 이쪽 수면도 정리를 좀 같이 해주면서 면을 잡아줄게요. 밑에 부분에 중간 톤을 같이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 모이는 부분에 지금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하면서 톤을 채우는 거니까 안쪽으로 퍼지지 않게. 이제 이 정도 밑색을 깔아놨으면 어두운 걸로 어느 정도 정리를 같이 하면서 묘사를 만져볼게요. 실제로 그을 때그 약간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너무 빤듯하게 긋지 말고 지렁이 꿈틀거리듯이 그려주세요. 어두운 부분 좀 칠해주고 이건 돌기 같은 표현을 끝에 쪽에 살짝씩 해줍니다. 어두운 부분은 한 번에 좀 제일 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 어두운 거를 만져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투명한 객체를 맑게 그리고 싶으시면 최대한 터치를 줄이셔야 돼요. 딱 맞는 명도의 색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그림이 맑게 나와요. 이게 비닐들이 겹쳐 있으니까 밑에 부분보다는 약간 더 진하게. 밑에 부분이랑은 여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중간 톤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했던 톤들이 다 마른 다음에 들어가야지 맑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한 바퀴를 싹 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주름 묘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엠보를 표현을 다 한다기보다는 여기 밝은 쪽에서 살짝씩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걸 다 그리게 되면 너무 징그럽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특징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톡톡 찍어주시면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어요. 묘사가 잘 보이는 부분.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말하는 항상 학생들은 어떤 누구지? 자연스럽게 중간 톤으로 이어서 어두운 거랑 경계를 이어주는 거죠.
어떤 개체를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비행기 탄다. 새새금은 처음 해봐요. 저도 모든 개체를 많이 그려봤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그려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범을 하더라도 처음 하는 개체들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이어는 사고. 뭐 들어가는 방법은 소묘랑도 비슷하니까 소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신 분들은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처음 본 개체를 선정해서 그려야 한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는 법은 거의 비슷하니까. 항상 외곽 정리만 그림은 잘 되면 깨끗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외곽의 신경을 잘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곽이 더럽게 흐지부지 된다거나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림이 완성도가 조금 더 떨어져 보여요. 근데 외곽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외곽 정리가 항상 깨끗하게 나오면 되고 너무 손단거 같지만 안 나오는데요. 비닐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맺히는 게 아닌 이상은 손단거처럼 나오면 안 나오죠. 이제 사무 붓을 가지고 소매랑 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별 다른 거 없이 이 소매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조금 더 붙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번 강의도 더 유익하게 찾아뵙겠습니다.